하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졸업식을 갖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한 분 한 분 시간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먼저 유치부에 두 명이 돼 있는데 세 명 자녀가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신지아, 최유아, 이수지 이렇게 세 명의 자녀인데요. 아 벌써 지금 나오겠네요. 저 편에 보시면 우리 자녀들 세 명이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서 오죠.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나오세요. 자 우리 지아 먼저. 자 목사님이 이거 읽어주고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졸업증, 부서 유치부, 이름 신지아, 상기인은 좀 어렵네요 용어가. 예, 위 사람은 우리 지아는 본교회 유치부의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졸업증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25일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 이찬우. 자,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아. 자. 졸업증, 부서 유치부, 이름 최유아, 이아 동문 축하합니다. 유아에게도 박수 해 주세요. 자, 지아. 수지. 자, 졸업증, 유치부, 이수지, 이하 동문. 자, 축하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자녀들 잠깐만 계시고요. 우리 초등부도 올라오겠습니다. 다니엘 김, 세아 핏, 앨리스 차, 다니엘 림, 애슐리 강. 축하해요. 자, 우리 먼저 다니엘 김. 예, 다니엘 김. You should be proud of your son. Yeah? 졸업증, 부서, 초등부, 이름 다니엘 김,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박수로.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서요. 우리 애슐리, 애슐리 어서 오세요. 애슐리 강. 졸업증 부서 초등부 애슐리 강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축하해. 자 그다음 앨리스 차. 예. 졸업증 부서 초등부 이름 앨리스 차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알겠어요. 다니엘 림. 네. 자, 졸업증 부서 초등부 이름 다니엘 림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네, 잘했어요. 자,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스 졸업자를 이 시간 또 모시고 축하하겠습니다. 두 분이에요. 엔젤라 림하고 조엘 강 올라오세요. 엔젤라. 자, 졸업증 부서 고등부 이름 엔젤라 림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자, 조엘. 졸업증 부서 고등부 이름 조엘 강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위해서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고 꽃다발 좀 전해 주시죠.
아마 우리 이 친구들이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돼도 이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너무나 예, 기쁨의 순간이고 어, 또 꽃다발 또 갖고 오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졸업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오늘 유치부, 초등부, 또 유스 각 부서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 시간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시고 키우셨습니다. 임마누엘 동산에서 말씀의 꼴을 먹고 기도의 자양분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며 이제 또 한 단계 삶 가운데 그들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이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이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정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